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탑센터 오토 판매사 과정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호주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네, 한 달에 한 번뿐인 아주 귀한 시간이죠. 네, 오늘 또 동시 통역으로 태국으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통역을 해주실 우리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는 사원제창을 합니다. 모두 사원제창 준비! 야, 사원 시작! 영원을 소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동경한다. 믿음의 믿음에 굳겠으며 국회에서 무선이 경륜이 생긴다. 있습니다. 자, 가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1강, 2강, 3강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1강 현실 점검 및 오토 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이태봉 샤론호주 마스터님이십니다. 우리 이태봉 샤론호주 마스터님께서는요,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경제학 박사와 종합금융연구소 소장님을 역임을 하셨고요. 영 리더스 아카데미 교수, 그리고 Y대학교 경제학부 강사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에서는 현재 샤론노즈 마스터님이시고요. 부부 사업자이십니다. 우리 이태봉 샤론노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봉입니다. 예, 화면 공유를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지난 여름에 제가 자본주의에 관련해서 한 10시간 정도에 걸쳐서 대중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10시간에 걸쳤던 어떤 현재에 대한 점검과 애터미의 가치를 결합시켜서 오늘은 40분 내에 축약해서 뭔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애터미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라는 순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사실은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제학자들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만들어 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재화라고 하고,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법률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냅니다. 이렇게 생산해 낸 것을 쭉 대척해서 자주 듣고 있는 GDP라고 하죠.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DP가 잘 증가를 하면 경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같이 GDP가 증가율이 낮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겠죠. 이 생산하는 과정에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자기의 노동 시간을 제공을 하고, 자본가들은 자본을 제공을 하고, 또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기업가들은 이러한 노동과 자본과 토지를 결합해서 뭔가를 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가져갑니다. 생산된 것은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들의 소득이 됩니다. 가계들은 임금 소득과 이자 소득을 합쳐서 가계 소득이 되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지출을 하겠죠. 기업은 그 이윤 가운데 일부분을 미래를 위해서 다시 재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서 우리가 정부자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겠죠. 요즘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까지 우리가 생산한 것을 외국인들이 소비해주면 수출이라고 그러고, 외국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우리가 소비하면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과 분배와 지출 부분을 우리는 실물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더 익숙한 것은 이 실물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금융 부분이 되겠죠. 주가, 이자율, 환율.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기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이러한 주식시장의 가격, 채권의 가격, 그리고 원화와 외화의 교환 비율, 주가 이자율 환율의 움직임들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취업 상태에 있는가 또는 일하고자 하는데도 일을 하지 못하는 실업 상태에 있는가 또는 취업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를 찾지 못해서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가 자발적으로 은퇴한 것인가 자발적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가 이러한 노동시장에 있어서 우리의 상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또한 우리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자본을 가지고 기업에 상당한 많은 주식을 가지고 그 기업의 이윤을 분배받고 있는 자본가가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 대부분이 과거에 해당되었던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임금을 받고 그렇지 못할 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또는 비자발적으로 해고되기도 하는 노동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왔겠죠. 또한 일부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자본가와 노동자들을 결합해서 스스로의 기업을 일구어내고 경영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물가가 크게 오르거나 또는 크게 떨어지거나 하는 이러한 상태, 최근에는 우리는 물가가 쭉 낮아져 있다가 다시 대상승하기 시작하는 입구에 있으면서 조마조마하게 물가의 움직임들을 바라보고 있죠.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삶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외국과의 관계를 보면 수출과 수입 또는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거나 이민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삶을 숫자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최근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2.9%, 2.2% 급기야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이너스 0.9% 역성장을 했다고 얼음에 빠졌습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2021년도 금년대에는 4%, 플러스 4%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실업률이죠. 경기가 좋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얻기가 쉬울 것이고 또 실업률이 낮을 것이고 경기가 점점 침체될 경우에 실업률이 높아지겠죠. 4.0%. 그럼 100명 중에 4명만 실업 상태인가? 우리의 와닿지 않는 지표죠. 우리의 통계의 허점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소득 있는 일에 일하면 취업자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실업률만 가지고 우리들의 노동의 상태, 우리 가계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겠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구매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최근에 0.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한국은행과 우리 기획재정부가 정부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화폐를 더욱더 많이 찍어내고 정부는 적자 재정 정책,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정부 지출로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융 부분, 경기는 좋지 않은데 주가지수는 올랐습니다. 2000포인트, 2100포인트, 2873포인트, 작년 말, 지금은 3000포인트가 훨씬 넘었죠.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서로 괴리되어 있어서 이 버블이 언제 꺼질까? 어떤 모습으로 꺼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조마조마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마침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어서 초저금리를 이어오다가 이번에 0.5%에서 0.75%로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첫 신호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고 원달러 환율이 요동칠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예상되고 있겠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경제성장률이 2.2%, 마이너스 0.9%,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어려웠던 사람들은 소득, 마이너스 소득 범위가 밑에서 하위 20%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소득 분위가 상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 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불평등 가운데 우리는 수탈과 착취와 소외와 차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출발선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는 세단을 타고 가고 누구는 뛰어가고 누구는 걸어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자산을 많이 가졌느냐, 기존에 소득 있는 일에 해결을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산 격차, 소득 격차, 임금 격차 또는 지역에 따라서 젊은 부부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보육 격차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육 격차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강의가 주축이 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학력의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더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마침내는 능력 격차, 건강 격차,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밴드 격차, 디지털 격차, 여러 가지 격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살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살기 어려운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21세기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고전을 보게 되면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충족되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 우리가 지금이 말세다 말세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말세인가? 창고가 텅 비어있어서 호주머니가 비어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명예와 치욕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경제입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클린턴 대통령 얼굴이죠.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 거기도 한국처럼 TV 토론 이 활발했었습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됐던 이유는 지금 미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무엇이냐,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는 경제야. 우리나라도 2021년도 우리가 지금 가장 직면하고 있는 것은 경제입니다. 우리의 창고가 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와 취업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글라스 노스라는 경제사학자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더글라스 노스는 오래된 인류의 시대를 3000년 단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 역사상 두 번의 경제혁명이 있었다. 이거로부터 3000년 전에 신석기 혁명이 있었다. 구석기 시대는 그냥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돌을 주워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고 신석기 혁명이라는 것은 그 돌을 갈아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도구를 만든 시대입니다. 그때 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한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500년 이후 과학의 발전과 산업혁명 1차, 2차, 3차 그리고 최근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이 급격히 상승되는
두 번의 경제혁명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쭉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더글라스 노스가 이렇게 생산성 향상이 획기적으로 일어난 이유들, 왜 그럴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안하는 것이 우리 애터미의 정신과 애터미의 가치와 묘하게도 굉장히 일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경제사, 그리고 학문적으로 검증되어진 여러 가지 이론들과 우리 애터미의 가치를 결합시켜서 알기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는 각 부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서로 뒤엉켜서 살면서 주로 수렵 채집이었습니다. 수렵 채집의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은 나만 수렵 채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재산권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도구를, 돌을 다듬어서 도구를 만들어서 뭔가 생산활동을 하게 되면서 재산권이라는 것이 확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 부족 단위로 다른 부족은 우리 부족이 일구어놓은 생산의 터에 접근하지 못한다. 즉, 재산권,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과거에 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생겼다라는 것은 생산성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경제혁명입니다. 애터미에서 우리 모두는 애터미의 아이디 넘버가 있죠. 우리의 아이디 넘버가 우리의 귀중한 재산권입니다. 우리 모두가 independent business owner, 독립사업자입니다. 나의 소중한 재산권입니다. 나의 이 아이디 넘버는 우리가 3대까지 상속할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확립된 이러한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센티브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이타적일 수가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경영하는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나의 아이디 넘버가 소중한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재산권이다. 그리고 나의 아이디 넘버로부터 내가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중한 휴일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줌으로 뭔가 강의를 듣고 있죠.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글라스노스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나의 재산권이 확립될 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얻게 된다. 이것이 정교하게 잘 설계되었을 때 우리는 과거보다 더욱더 많은 생산을 함으로써, 생산이 많아지면 생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배의 몫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의 아이디를 소중하게 얘기할 것이고 나의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생긴다라는 것을 인류 역사와 함께 같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석기 종착 농업이 되면서 더 이상 수렵 채집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계획이 가능했던 것이죠. 수렵 채집에서는 오늘 어떤 동물을 만나서 어떤 수확을 거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물을 수확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의 재산권이 확립이 되고 농경 목축의 시대로 감에 따라서 계획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자주 듣고 있는 박한길 회장님 강의의 농부의 법칙이 있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 내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그러한 계획,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현재 해야 할 일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지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농부의 법칙, 이것이 문명이 시작되는 신세기, 경착농업이 시작되는 제1차 경제혁명의 시작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계획을, 목표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도시와 기술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일정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급자족의 시대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분업을 하게 되고 그것을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일정한 곳에 도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다른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도시와 저 도시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원거리 교역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일즈, 우리는 세일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교역, 그리고 네트워크, 서로 간의 연계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서 기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생산 기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생산 기술은 어떻게 우리의 바이너리 시스템을 잘 이렇게 조직할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흘러서 고대 그리스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서양 문화의 원류는 그리스 로마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죠. 기원전 700년 전, 지금이 21세기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지중해에서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이 도시 국가들이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인도 지역까지 당시에는 알려진 세계가 등복이 된 것이죠. 애터미의 글로벌 원 마켓, 글로벌 원 서버, 우리의 시장이 넓어졌습니다.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 아니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개척했던 그러한 전 세계 지배, 전 세계가 글로벌 원 서버로, 글로벌 원 마켓으로 이어지는, 시장은 규모가 커야지 거기에서 더욱더 많이 생산이 되고 교역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도입했던 정책이 지금 애터미가 도입하고 있는 GSGS 전략입니다.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각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도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가지고 각각 생산된 특화물을 가지고 상호 교역이 가능하게 하는 GSGS. 우리 애터미의 이러한 생산 판매 기술은 과거로부터 검증된 것과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는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 로마는 무력으로 그리스를 제치고 로마가 다시 패권으로 떠오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는 상권입니다. 상업이 이제 지중해 시대 인도와 중국까지 교역을 했습니다. 이 세일즈에 대해서는 오늘 제 그 강의의 후반부에 가서 세일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라는 게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세일즈 마케팅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는 자신 없어 하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일즈야말로 우리 지금 70억 인구가 이 지구상에서 아직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앞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는 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 가지 내후 외환으로 인해서 쇠퇴하게 되는데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로마의 생산 중추가 점차 노예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은 군사 훈련이나 하고 또는 수많은 노예들로부터 생산되어진 것을 탁취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생활을, 태폐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재원을 씁니다. 생산을
노예들이 담당하게 하니 이 노예들은 열심히 일할 그러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우리 재산권, 나의 아이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의 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노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누군가가 다 뺏어갈 거야. 그렇게 한다면 열심히 일할 요인이 없습니다. 기술 혁신의 유인, 발명을 해야 할 유인, 감퇴하게 됩니다. 또 우리 방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젖소 철학과 아기 철학, 일맥상통합니다. 내 것이 아니면, 내 아들, 딸이 아니면 젖을 주고 기르는 것,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는 것, 팔아먹기 위해서 기르는 것과 내 악이기 때문에 모든 애정을 더 섞여서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 철학이 결여된 로마는 생산을 노예가 담당한 주인의식이 없는 그러한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 로마가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매우 예안해서 멸망합니다. AD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이 되고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이 되고 마침내 1453년에 동로마 제국도 멸망하게 되고 이슬람 세력들이 그 중부 유럽, 터키 지역을 지배하게 되죠. 이렇게 세상은 급격하게 변동해 왔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를 가보겠습니다. 중세 시대, 중세의 봉건제라는 것은 왕이 영주에게 영주를 보호를 하고 일정한 땅을 가지고 영주가 거기서 세금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해 주는 대신에 왕이 영주와 어떤 일정한 계약 관계를 맺고 또 영주는 그 기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거기에 있는 최종 생산하고 있는 농노라고 했습니다. 땅에 결합되어져서 땅에서 자유롭게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농노의 생산물을 영주가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 중세 봉건시대 사이에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토지입니다. 토지를 영주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서 생산된 어떤 생산물에 대해서 영주가 상당한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토지에 대한 경제적 지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예, 이렇게 응용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다. 영주가 왜 그 자기의 영주의 성에서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었는가? 토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토지였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 비즈니스 시스템. 특별히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디 넘버 그 자체가 우리의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착취당하지 아니하고 내 사업을 내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을 잘 개발하면 할수록 거기서부터 더욱더 많은 산출물을 가지는데 배타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는 그 파트너 스스로 자기 것을 가지게 되고 나도 열심히 해서 내 것을 가지게 되고 나의 스폰서도 마찬가지고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현대의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세 봉건 시대에서 영주가 일방적으로 눈에 보이는 토지를 소유해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시대와는 다른 진일보한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에서는 길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스폰서 파트너십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장인과 직인과 도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인턴 생활을 하죠. 인턴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자기의 지도교수 소속하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도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스로가 나중에 직인이 되고 장인이 되고 하면서 또 새로운 제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드에서는 신뢰와 그 규범을 지키는 것,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존중하는 것,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세의 도시에서 형성된 길드 시스템과 스폰서십, 파트너십, 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윈윈하는 관계는
장인은 직인을 위해서 계획하고 훈련시키고 나누고 하는 것. 직인은 자기의 열과성을 다해서 전수하고 나중에 스스로 또 장인이 되고 또 새로운 직인과 도제를 양성해내고 하면서 전체가 다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이죠. 이것이 경제사적으로 우리 오랜동안 인류들이 해왔던 것들이 바로 반영되어 있는, 녹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시대는 빠르게 진전되어서 근대 14세기, 16세기이고 그리고 17세기까지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옵니다. 르네상스를 거쳐서 인간성이 재발견되고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유럽 중심 지중해 시대에서 신대륙, 신대륙이라는 것은 지금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겠죠. 지리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그야말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시에 절대왕정이 수립되고 곧 시민혁명에 의해서 민주정치로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과학혁명도 일어나고 마침내 우리는 근대 세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근대화가 사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질적으로 과거와 다른 사회구조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전체주의, 공동체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주의. 여기 개인주의라는 것은 각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주어진 여건을 하여서,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역시 조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서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간섭 중심, 뭐 신분 중심에서 계약 중심, 그리고 능력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이제 토지 중심이 아니라 농업 중심이 아니라 상공업 중심으로 세일즈, 비즈니스.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그러면은 사업, 비즈니스맨 그러면 사업가라고 알고 있죠. 사실은 과거에 영국에서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영어 단어의 뜻은 공적인 업무를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무원이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는 자유로운 개인의 스스로의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업가가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영어 단어 비즈니스의 뜻은 사업의 뜻이고 비즈니스맨은 사업가의 뜻이고 우리 IBO, 애터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들은 이제 비즈니스맨,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현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 멜서스는 경제학자의 이름입니다. 멜서스는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되면 그동안 생산량이 적어서 못 먹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잘 먹게 되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게 돼서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생산 증가하는 속도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커서 아무리 경제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1인당 생산량과 소비량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랩은 터치입니다. 멜더스의 덫. 현실적으로 BC 3000년부터 BC 500년, 예수님 탄생했던 서기 제로, 500년, 1000년, 1500년, 최근까지 멜서스 트랩, 멜더스의 덫, 1인당 생산량, 1인당 소비량은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멜서스의 덫입니다. 그런데 제2차 경제혁명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1인당 생산과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대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제2차 경제혁명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제2차 경제혁명의 일부분입니다. 이 그림표가
바로 애터미 소득 곡선표와 닮아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는 초창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소득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애터미 비즈니스의 특성이 애터미 비즈니스의 특성은 우리의 조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서 애터미의 비전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의 조직을 바이너리 시스템에 충실하게 이렇게 따르는 그 기간, 그 기간의 초기에는 마치 멜서스 트랩, 멜서스의 덫에 걸려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나의 소득은 왜 늘지 않는가,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확신, 희망이 오늘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애터미 소득 곡선이 이렇게 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우리를 앞서간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어서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모든 것의 자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암기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 이 바로 오늘의 나의 행동의 결정력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소득 곡선이 이렇게 뭔가 씨앗을 뿌렸는데도 아무런 움튼 기미조차 보지 않던 시대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씨앗을 뿌리고 잘 관리를 하면 움이 튼다는 사실입니다. 움이 트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테이크오프 단계입니다. 도약 단계.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 속도도 그렇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우리는 경제성장의 도약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테이크오프 하는 이 단계, 우리가 오늘 관심 있어 하는 오토세일즈가 되는 단계, 오토세일즈가 되는 단계가 바로 테이크오프 하기 직전의 단계가 되죠. 테이크오프를 하게 되면 비행기는 이제 지상에서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카불 공항에 비행기가 있으면 거기서만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탈레반들에게 잡힙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 테이크오프를 하게 되면, 공중으로 날아오르면 파키스탄을 거쳐서 한국으로, 미국으로 가고 이런 미래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애터미 소득 곡선 확실하게 신념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념이 없이는 이 시기를 탈출해 나가기가 어렵겠죠. 우리 멜서스 트랩, 인류 역사도 그렇습니다. 멜서스 트랩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지만 제2차 경제혁명의 시기를 우리 인류는 마침내 이겨냈고 그 과정 속에서 테이크오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테이크오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아담 스미스 그러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아담 스미스 그러면 우리는 국부론만 생각을 하는데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아담 스미스 책을 두 권을 썼는데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을 썼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정과 동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도덕 감정론의 핵심입니다. 혼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려도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 욕구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었을 때 타인의 공감을 받는 방식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터미 시스템은 우리가 신중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타인을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즈니스인 동시에 우리 행복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을 일찍이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을 통해서 설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입니다. 밑에는 1972년, 2020년 연도가 있고, 이 표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공인된 자료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은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이고, 회색 부분은 경기가 후퇴하는 부분입니다. 경기가 회복되었다, 후퇴되었다. 이것이 제1순환. 지금까지 10번째 순환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경제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다시 이것이 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여기까지 제10순환, 지금은 제11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견해 일치를 보지 못합니다. 제11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그냥 본다면은 2017년 9월 달에 제11순환의 경기의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4%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걸로 봐서 뭔가 조금 회복되어가는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제11순환의 어느 지점에 있을 터인데 제11순환의 경기 정점에 비해서 탑에 비해서 우리는 바닥 쪽으로 골짜기 쪽으로 나와서 골짜기에서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그러한 시기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은 우리는 이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달팽이처럼 아주 천천히 가는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실력의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실제 성장률은 일시적으로 잠재 성장률보다 높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1%대로 떨어지고 20년 이내에는 0%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미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들었기 때문에 민간 투자 증가율도 크지 않는다. 만약에 경제가 성장된다 하더라도 로봇가 하고 또는 외국에 가서 생산을 하고 고용 없는 성장 이러한 암울한 전망 속에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시대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시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작년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2021년 금년에는 금년의 세계 경제가 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백신에 달려있다. 백신을 많이 확보가 있는 나라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게 되고 더욱더 활발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장애물 속에 쌓여있다. 외국 경제는 백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불균등한 경기 회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금년에 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4% 성장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게 성장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앞으로 10년간에도 이러한 상황들은 상당적으로 기조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금리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0.5%에서 0.75%로 올랐습니다.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겠죠. 연내 한 번 더 오를 것이다. 내년도에 또 오를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은 우리는 더욱더 많은 혼란 속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커다란 외적 충격 아예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데 앞으로의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전망이 게다가 세대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 밀레니엄 Z세대, 1980년도에서 2004년까지 요 당시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이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ESG, 환경과 사회와 사회공헌과 지배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세대입니다. 불행한 것은 이 MZ세대들의 고용 환경입니다. 긱 이코노미라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는 어떤 회사에 고용이 되면 평생 동안 100년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IMF 이후에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렇지만 몇 년 단위 계약에 의해서 생산 고용 타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빅 이코노미 시대는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최단기간 고용하는 마치 택배 기사들이 콜을 받아서 콜을 받은 순간부터 고용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것을 전달해 준 순간 고용관계 해소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커다란 도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는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41%, 우려하는 사람이 49.5%, 기대 반, 우려 반, 그러한 상당히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후반부에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인간은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고용을 우리 공무원이다. 우리의 노동력을 파는 것이죠. 내가 자본을 어디에 했다. 내 자본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를 다 팔고 있습니다. 세일즈에 대한 현대적인 정의는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원하는 것을 함께 얻는 활동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하면 남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남이 하게 하고 소득은 내가 얻는 활동. 이것이 바로 세일즈입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가 오면 환자를 설득하여 의사 선생님이 원하는 환자에게 이러한 음식을 잘 섭취를 하고 운동을 하고 약을 해먹고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진료비는 의사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세일즈입니다. 의료 세일즈입니다. 변호사 법률 세일즈,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터미는 우리의 파트너를 가르치고 코칭하고 훈련시켜서 우리 애터미 시스템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함께 얻는 활동, 특별히 나의 소득을 증가하는 활동, 이것이 바로 세일즈입니다. 세일즈 원칙에 충실을 할 때 우리는 다 같이 윈윈하는 그러한 세계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와트 분석이 상당히 유행한 분석인데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을 파악을 하고 나의 환경이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파악을 합니다. 나의 강점, 최소한 내가 자산이 100억 정도 가지고 있다. 내가 삼성전자 10분의 1 정도 된 회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커다란 강점이 되겠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자산에 있어서 나는 약점입니다. 난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나는 어떤 주식회사 갖고 있지 못하다. 약점인 상태에서 경제가 더욱더 어렵다. 위협 요인이 있습니다. 각각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 약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생존해야 되겠죠. 나는 약점 투성인데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경제마저도 좋지만 앞으로도 어렵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할 것인가. 또는 나는 강점이 있지만 환경이 좋지 않고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의 답은 애터미에 있다. 라는 거 우리 세일즈 마스터 오토 세일즈 도전하는 우리들이 다 알게 되겠죠.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세계적인 유명한 MB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ennsylvania Wharton School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입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 강의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머릿속을 읽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생각하라. 과거를 놓고 대립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라. 그 성공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이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좋은가 그게 55% 요인이 있다고. 그 사람과 함께할 때 공정한가, 그 절차가 신뢰할 수 있는가 37%. 내용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비즈니스의 경우에 상대방과 감성적으로 하나가 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런 모든 절차들이 상대방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우리 둘이는 같은 편이다.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면은 생존율이 90%다. 사망률이 10%다. 같은 것입니다. 사망률이 10%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겠죠. 긍정적으로 사고. 그리고 상대방의 방식대로 약속을 하고 상대방의 방식대로 시간과 책임을 당할 때 우리는 나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근대 정치학의 교과서이기도 하고 근대 기업가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비루투라는 것과 포르투나, 이체시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탈리아어인데 한국말로 적당한 번역어가 없다고 합니다. 비루투는 역량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남성이 갑축에 적합한 것, 뭐냐? 스트롱한 것, 힘이 세야 하는 것, 그렇지만 희생하는 것, 나의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것, 나의 조직을 살리는 것, 이것이 비루토입니다. 첫 번째, 우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역량을 키웠다고 해서 상대방의 역량이 나보다 더 크면 우리는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포르투나, 비인간적인 힘입니다. 운명입니다. 호의, 상황. 파트너와 스폰서가 있을 때 파트너와 스폰서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바람 불 때면 연날린다. 뭐 그런 말이 그런 포르투나입니다. 그러나 비루트와 포르투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잊혀진다. 메세서리. 내가 결핍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한 것이죠. 우리는 역량을 갖추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때를 놓치지 말고 간절하게 나의 조직을 보호를 하고 생존을 하고 그리고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발생은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 복잡한 각 속에서 내가 행동할 시기와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운명을, 나의 아이디어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싸움에서는 이겨야 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조직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4일에 우리 나라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죠. 2020년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대한 자료를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작년에는 2020년도는 어려운 해였습니다. 2016년도에 2015년 대비 업체 수가 줄었는데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업체 수가 네트워크 마케팅 합법적인 업체 수가 8개가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애터미 소득 구조 폭탄을 붙였죠. 시간이 걸립니다. 10년은 걸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이상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만큼 100년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기업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작년대에는 매출액도 떨어지고 수당도 떨어지고 판매원수도 떨어지고 수당수령에서도 떨어진 국내 판매입니다. 해외 판매가 아니라 국내 판매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를 작년도에 지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급반등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연매출 상위 6개 회사 추이를 보게 되면 상위 6개 회사 중에서 국내 기업은 애터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외국 기업입니다. 아메이는 옛날부터 1조 2천억 원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2016년도 7천억 대에서 9천억 대를 거쳐서 1조 원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판매입니다. 곧이어서 1, 2위가 바뀌게 되겠죠. 1, 2위를 제외하고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 두 회사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등록 회원수로 보게 되면 아마이는 100만 명, 110만 명 수준에 있습니다. 애터미는 350만, 360만 수준에 있습니다. 이 등록 회원의 숫자를 보게 되면 이 두 회사의
그 마케팅하는 그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소비자들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대표님이 성장 추이를 보게 되면 2015년, 16년 쭉 이렇게 하면서 매출액 추이가 되었고 상당 총액은 3,600억. 이건 법에 의해서 총 매출액의 35% 이하만 수당으로 나누어줄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의 판매 수는 362만 명인데 그중에서 수당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들은 10% 정도 됩니다. 12% 안팎으로 되죠. 그리고 상위 1%, 수당 수령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계속적으로 5,6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1인당 수당 수령액 분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1천만 원 미만에 이렇게 속해 있겠죠. 우리가 테이크 오프를 해야 합니다. 테이크 오프를 하는 순간 위에 있는 상위 그룹들로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애터미 소득구조.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테이크 오프하는 순간 이 순간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공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을 비행기가 누비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면 이 순간, 이 순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폰서와 파트너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각자의 꿈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정상에서 만나는 시스템입니다. 모두가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두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지그지글러의 유명한 책이죠.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자,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실 점검 및 오토 판매사의 가치를 아주 열정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이태봉 샤론노즈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강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2강은 오토 판매사의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아주 특별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네요. 애터미의 내비게이터이시랍니다. 네, 전직 유명한 셰프님이셨어요. 네, 지금은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애터미의 내비게이터 안석재 샤론노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손 서로 흔들면서 한번 얼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이태봉 부장님의 강의를 듣고 지금 현실과 그다음에 미래를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요. 너무나 좋은 강의였었고 다시 한번 제가 대표로 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화면 공유를 통하면서 저의 소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오토 판매사 강의인데요. 잠시만요. 우리 김남희 국장님이 저를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저를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레스토랑을 운영하였고요. 오너십으로 있었고 그때 이제 저희 센터장님이신 이제 박진호 본부장님으로부터 이제 애터미를 전달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애터미 제품이 굉장히 좋고 정말 싸다라는 그런 얘기에 제가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레스토랑을 하면서 이제 겸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애터미 진가를 보면서 여기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걷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이런 그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제 명함에다가 이제 이렇게 새겨놓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가 이제 뭐 레스토랑 운영하는데 뭐 이렇게 그 쉽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레스토랑을 운영해서 시스템 소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해봤었는데 그게 여건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레스토랑 운영하는 것보다는 애터미 사업이 낫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의 그 아내와 같이 전업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오토판매사 강의잖아요. 근데 이 오토판매사 강의는 박현길 회장님께서 성공의 최종 목표는 오토판매사다라고 이미 벌써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오토판매사가 되는가에 대해 오늘 제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행동했던 사례들을 좀 나누어 볼 건데요. 먼저 일단 오토판매사에 대한 그런 정의를 먼저 내리면 그 매월 상반기 하반기 1일부터 15일까지 그 다음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좌우측 그룹에 250대 250만 PB를 달성했을 때에 그 월 200만 원 그 꾸준하게 받는 그런 소득을 오토판매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강의 내용을요,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오토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오토판매사를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저의 그 오토판매사를 그 어떻게 행동했고, 사례들로 가지고 어떻게 그 제가 오토판매사를 달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사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의 목표 설정은 그 전문가 되기입니다. 전문가 되기. 지금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박한길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공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싸고 좋은데 뭘 공부를 하냐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오토 판매사 강의에서만큼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도 같이 얼굴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또 잘 되더라고요. 네. 자, 회장님께서 그 오토 판매사를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사업자들의 경영 노하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박한길 회장님의 그런 노하우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제품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희들은 이제 애용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스로 제품을 소개해 나가는 사람을 찾는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품을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을 함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50명 만드는 거예요. 자, 50명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선생님들 지금 잘 보시면 그 제품을 내가 이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럼 전달을 하면 그분들이 오토 소비자가 자동으로 되든가요? 그 꾸준하게 제품 전달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지금 제가 제품을 전달하신 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아니 오토 소비자가 되든가요? 아마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안 되냐면 우리들이 먼저 주위 환경을 먼저 아셔야 돼요. 애터미는 제품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생필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필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그 마트를 지나가거나 백화점에 들어가거나 대형 할인마트에 가면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제품을 그 소비하지를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를 내가 인터넷 쇼핑으로 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거나 습관이 안 되시거나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한테 그 일명 스폰서 한죠 스폰서에게 제품을 부탁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저희가 오토 소비자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주위 환경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내가 제품 체험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있는 제품 지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제품 지식을 알지를 못하면 상대방한테 어떤 거가 좋고 어떤 거가 나쁜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제품을 그 전달해야지 되는지 그다음에 제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유산균은 언제 먹어야 되는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 콜라겐을 비타민 B7, 비오틴하고 같이 합성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것들을 강의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 지식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먹어도 저한테 효과가 없는 거죠. 제가 비타민C를 먹는데 비타민C가 그 채소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제가 매갈법으로 먹어야 되느냐, 자기 체형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그런 제품의 그 습득 방법을 먹을 줄 아는 그런 방법들을 내가 알고 누군가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셔야 될게 뭐냐면 제품 지식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먼저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좋고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는 특징과 효과와 그 다음에 이익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수입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지금 철두철미하게 제가 지금 애터미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게 세일즈에 대한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오토 소비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 오토 소비자가 만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명확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품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사람한테 제품이 들어가도 정확하게 제품이 들어가자라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제품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이게 그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제품보다 이 제품이 굉장히 저렴하다. 애터미 제품은 대부분 유기농으로 되어 있다. 양배추가 99.8%가 유기농으로 되어 있다. 노니가 그 지금 그 따로 99.9%짜리 그런 유기농 제품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가격이 이거밖에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타회사 제품하고 애터미 제품의 가격 비교를 해서 애터미 제품을 안 쓰면 네가 손해야.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분들은 뭐 애터미 제품은 그렇게 싼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다른 제품들을 그냥 쉽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지금 박한근 회장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러셨냐면 분명하게 제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많은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제품을 스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 가서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처음서부터 이거를 알려주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내가 제품이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등록할 수 있고 알려주기 전에 무엇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이 제품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이거로 인해 가지고 생활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분한테 먼저 인지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쓰고 그분한테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스스로 등록을 할 수 있고 인터넷 구매를 할 수 있고 회원들을 가입할 수 있고 그때 가서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타이밍을 잘 모르세요. 자, 그러면 제가 가장 또 중요하시는 게 뭐냐면, 스스로 제품을 소개해 나가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자, 저희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애터미 사업을 소비자를 찾으세요, 사업자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소비자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트워크 사업은요,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 좋은 제품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좋은 제품을 알려주게 되는 그런 교육 사업이에요. 그 폴젠 피저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육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품을 소개해 나가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애터미 제품이 정말 좋고 가격이 저렴한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군가한테 스스로 제품을 전달하는데 그거가 인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거 제품을 전달하냐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제품 체험을 하고 지식을 그 제품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누군가한테 한번 소개해봐. 그래서 저는 소비자를 찾냐 사업자를 찾냐 이렇게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소비자를 찾는 사업자를 찾아. 소비자를 네가 제품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소비자를 알려줄 수 있는 소비자를 찾는 사업자를 찾아. 결국은 박흥길 회장님이 여기서 뭐예요? 스스로 제품을 소개해 나가는 사람이 그 무슨 얘기예요? 결국엔 오토 소비자, 오토 사업자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것을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먼저, 내가 먼저, 오토팜에서도 물론 좋은데, 내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전문가에게 제품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성공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면서 성공의 8단계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제가 성공의 8단계는 이제 또 뒤에 이제 우리 노지현 본부장님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같이 나오게 될 건데, 자, 성공의 8단계 중에 꿈과 목표 설정 등등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누는 것 같아요. 이 목표 설정은 저희가 오토판매사나 어떤 이제 개인 미팅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목표 설정. 무슨 목표 설정이냐면 내가 오토 소비자를 만들고 내가 오토 판매사 되기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네. 자, 내가 뭐라 그랬죠? 목표 설정을 내가 오토 소비자를 만들고 오토 판매사 되기를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오토 소비자 만들고 오토 판매사 되기를 지금 한번 같이 메모를 하시게 될 건데요. 자, 우리 다음 차트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네, 어떻게 제가 답부터 급하게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답부터 적어놨네요. 자, 이 브레인 트레이시 그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그 직강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브레인 트레이시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 이 강의를 들으려고 가게 하루 이제 쉬고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근데 이 부분에 그때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 목표를 설정하는 7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강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라. 자, 두 번째, 종이에 써라. 그 다음 세 번째, 기한을 정하고, 네 번째, 목록을 만들고, 다섯 번째, 목록을 조직화하고, 여섯 번째, 행동하고, 당장 해라. 당장. 내가 먼저 계획을 목표를 설정했으면 어떻게 해? 당장 하래. 그리고 매일 하래. 자, 우리 애톰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브라인 트레이시가 이 목표 설정하는 그 강의로 그 브라인 트레이시가 가장 유명하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제 이태봉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거 했냐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그런 책에서 보시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라고 이야기를 아까 하셨었거든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적고 종이에 적고 기한을 정하라고 적혀 있어요.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1차 목표가 임페리얼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1차 목표가 무슨 목표가 돼야 되냐면 오토 판매사가 되시는 거를 1차 목표로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1차 목표를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저희 박한길 회장님이 이 오토 판매사가 되게 되면 내가 성공에 거의 반은 다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토 판매사가 애터미의 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가 꽃인데 내가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1차 목표가 오토 판매사가 목표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제 다이어리에 여기 보시면 저는 제가 해마다 제가 목표 설정을 적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 해에 제가 나는 반드시 오토 판매사가 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올해 제가 목표 설정에 성공 8단계 목표에 보면 동영상방에 동영상 100명을 초대하기가 목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현재 1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잠깐이라도 지금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반드시 오토 판매사가 된다. 한번 작성해 보시죠. 나는 반드시 오토 판매사가 된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자, 지금 현재 여기 오토 판매사 이상 되시는 우리 성공자 분들도 많으신데요. 지금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지 않았거나 그다음 명목 직급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부터 목표 설정을 해서 내가 다 이번 달부터 할 건지 다음 달부터 할 건지 아니면 두 달 후에 할 건지 내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라는 것을 지금 한번 작성해 보세요. 지금 10초 드릴게요. 네, 벌써 오토 판매사를 벌써 달성하시는 분들은 미소가 이렇게 머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미소 지시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네, 지금 오토 판매사가 다 이상 되신 분들이시죠? 자, 적으셨죠? 자,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라고 하셨으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명단부터 작성을 하셔야 돼요. 명단. 자, 명단 작성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목록을 조직하셔야 돼요. 이 목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관리 노트 따로 만들고 내가 그 회원 가입하신 분들 회원 계보도 그 회원 노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예비 사업자들은 제가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에다 즐겨찾기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목록을 구체화 이렇게 시켜서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 다이어리를 한번 들춰봤는데 매달 매달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후속 조치하실 분들을 제가 명단을 따로 적어 놓고 있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행동하라 이렇게 보시면 지금 133 이렇고 13일 법칙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일하라, 매일, 매일, 에코.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브 코비 있잖아요. 애트미는 무슨 습관이 있어요? 8가지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8가지 습관에 체계있게 동영상 보기, 미팅 참석하기, 제품애용, 소득 플랜, 소비자 전달하기, 상담하기, 신뢰쌓기 이거를 매일 해요. 자, 저는 여기 매일 하기에 뭐를 하나를 더 집어넣냐면 나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아침에 기상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양치하고 그 다음에 물 한잔 마시고 유산균 먹고 그 다음에 뭐 아침에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을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한번 나의 미라클 모닝을 한번 해보자. 나의 루틴 만들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8시가 되면 항상 제가 지금은 23분 정도에게 아침에 카톡 인사로 관계 맺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의 루틴 만들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아까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 그 애터미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애터미에 내가 입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1월차부터 3월차까지 일단은 애터미에 대해서 비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게 너무 좋아요. 1월차부터 3월차까지는 어떤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 내가 전문가 되기 하셨잖아요. 먼저 내가 회사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알고 마케팅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초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같이 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관계 맺기를 하셔야 돼요. 비전 알자마자 처음서부터 사업 설명을 하라 했어요. 지금 제가 관계 맺기를 하라 했어요. 관계 맺기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사업 설명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문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남들한테 애터미 이야기를 하니까 거절받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또 경험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을 먼저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월차가 되면 4월차서부터 3개월 동안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김현숙 임페리님이 이야기하실 때 초기 3개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3개월에 내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관계 및 내가 관계도 계속 첫 달부터 관계도 가지셔야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계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품 전달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제품 전달 요령들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현실 점검이라든가 오늘 이제 우리 이태봉 국장님을 통해서 현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가면서 너의 미래는 준비됐었니?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회원을 한 명 한 명 가입을 하게 되면 계보도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후속 조치하고 사업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낼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명단에 분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아까 분류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오토소비자, 협력자 이런 그 다음에 협력자는 이렇게 소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부업자 이렇게 전업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월차부터 한 6개월이 지나면 내가 먼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판매사를 일단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 결단 이제 전업을 안 하고 이제 겸업을 그때 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제가 했던 그 사례도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수입을 받았던 거 오토 판매사를 제가 도전한 것도 아마 공개를 조금 있다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업하신 분들은 한 7월차 정도가 되면 내가 판매사를 1차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애터미 판매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내가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7월 차에서 9개월 차에는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10월 차에서는 오토 판매사를 내가 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한 번은 도전해서 제품이 있거든요. 제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을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해야 돼. 왜냐하면 처음에는 소비자도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 3개월이라는 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제품. 저 같은 경우에 첫 판매사 그 도전하고 한 달 보름에 그 제품이 다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한 7월에서 9월 차 정도에는 그 판매사를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0월 차 정도 됐을 때는 내가 오토 판매사를 한번 유지 계획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전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겸업을 해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그 가볍게 이렇게 스타트를 하다가 2016년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토 판매사를 달성한 실제적으로 소득을 제가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17년도에 제가 이제 그 소득 신고를 한 거죠, 국세청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2017년도에 그 안석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그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1월부터 3월, 1월, 2월 이때는 그 뭐 그냥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2017년에 그 제가 3월 달부터 오토 판매사를 제가 목표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 그 제가 6월 달, 9월 달에 일단 첫 번째 오토 판매사를 판매사를 도전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제가 3월 달부터는 지금 여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거의 이렇게 보다가 제가 8월 달쯤에 와가지고 판매사를 상반기, 하반기 한 번도 유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왜 못했을까요? 제가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달을 하다가 제품 재고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 내가 또 다시, 왜냐면 새제품이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또 전달하면 또 금방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3월, 4월, 5월 이렇게 오면서 이 제품이 재고가 집에 엄청나게 부담이 됐더라면 절대 하지를 못했겠죠. 자, 그런데 그 중간에서 제가 한번 잠깐 8월 달에 쉬어가고, 그 다음서부터 2017년 8월, 이제 9월부터 판매사를 지금까지 아직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이때 2017년에 그때 8월 달에 2017년 그때 그 8월 달에 한번 그 판매사를 한번 놓치고,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한 번도 놓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토 판매사를 목표를 하고 저도 그 유지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저는 달성을 했다. 네. 이러면 박수도 한번 보내주셔야 되지 않나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사장님들, 자, 박수 다섯 번 시작! 네, 자, 박수는 건강에 좋답니다. 저번 시간에 된다 박수 쳤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늘 된다 박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이제 저희가 그 행동하기의 그런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행동하기의 그런 결단에 제가 사례들로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단 작성을 꼭 하셔야 돼요. 이 명단 작성을 안 하시게 되면 약속이 안 돼요, 약속이. 내가 명단 작성을 안 하면요, 기억이 없어요. 내가 예전에 누구랑 전화 통화를 했지?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첫 번째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애초에는 명단 작성에서 시작해서 명단 작성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명단 작성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우리 김효은 국장님 맞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명단 작성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애터미 시작할 때 저는 이게 13일 법칙이었었는데, 이 13일이 뭐냐면 내가 그 당시에는 이제 겸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 출근도 지금 20명한테 아침에 카톡 보내기 하니까 35분 걸리더라고요, 지금 아침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13일 법칙을 했었는데, 13일이 뭐냐면 하루에 10명한테 문자 보내기나 카톡 보내기나 전화하기를 하는 게 10명이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한테 내가 됐으면 만나자. 제가 레스토랑 할 때는 초대하거나 새벽 2시에 만나거나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루 정도는 누군가한테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자라는 게 제가 13일 법칙으로 진행했었어요. 자,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있죠. 133 법칙. 하루에 세 사람 만나기를 3개월 동안 지속해라. 굉장히 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모든 사업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행동하기에 대한 그런 결단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행동 사례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자, 저의 그 다이어리에, 이 성공 다이어리에, 이제 애터미 다이어리에, 아, 지금 보면, 제가 그 에이코아를 그 인생 시나리오 노트에 보면 그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 노트에다가 따로 문제 적어 놨어요. 그래서, 책 읽기를 매일 책 읽기 실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책 읽기를 매달 두 권씩 읽기가 목표인데, 지금 올해 그 12권, 13권째 지금 현재 읽고 있어요. 네, 아침마다 책 읽기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보고, 또 못 적으면 어때요? 기억이, 뭐 바쁘다면 동영상 보고 출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 기억나는 날은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갤러리에다 핸드폰에다가 이제 일정표 이렇게 다 적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133표 다이어리, 성공 다이어리에 지금 133표를 작성을 해서, 혹시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뭐예요? 메모하기. 다이어리에다 작성을 다시 한번 하면서 내가 놓친 거는 있지 않은지. 아침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네. 지금 133 미팅 및 사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진은 제가 대전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지금 줌으로 3개월 동안 지금 미팅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전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미팅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은 그 집에 방문해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그다음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한 사례입니다. 네, 자, 최근 사례고요. 자, 이분 같은 거는 제주도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그 토요일 날 이제 밤 10시에 하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낮에는 아이 돌고 있냐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잠을 재우고 그때부터 저랑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하고는 그 밤에 10시에 미팅을 하고 있어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잡을 이제 두 가지, 세 가지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분은 아침 9시 그 반에 저랑 그 매장에서 스포츠 용품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하고는 아침 9시 30분에 저랑 미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줌이나 오프라인 미팅이나 아니면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동영상방에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방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107명이 돼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한테 우리 동영상을 봐라, 애터미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1대1 미팅, 그러면 도대체 3개월 동안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박한규 회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애터미의 그런 비전, 그 다음에 제품,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단계가 좀 나가게 되면 애터미의 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애터미의 가치, 그 다음에 애터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애터미를 제가 다 일일이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시스템 참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수 동영상 시청 중에서 애터미랑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그러니까 애터미 협력사들, 합력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장님들 그 시간 도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시간은 곧 돈이다라는 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말 이 말뜻의 의미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답니다. 즉, 그들은 한 시간의 가치를 얼마인지 정확하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내 시간의 가치는 정말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입이 지금 현재 300만 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내가 월 수입이 300만 원, 26일로 근무를 했을 때 8시간. 그러면 한 시간의 나의 가치는 15,000원가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2시간 내가 애니팜 게임을 핸드폰으로 하고 있다면, 애니팜 게임 2시간에 내가 가치가 얼마를 쓴 거냐면, 애니팜 게임에 내가 3만 원을 쓰신 거예요. 내가 바둑을 내가 두잖아요. 그럼 바둑 내가 2시간을 두게 되면 얼마짜리 바둑을 둔 거냐면 3만 원짜리 바둑을 둔 거예요. 자, 이거를 1년으로 했을 때 9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사용하게 된 거고요. 내가 월 10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은 1년에 3000만 원이라는 2시간의 가치가, 그것도 26일날 일을 빼고 3000만 원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성공자들은 내가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공자들의 시간을 내가 소중한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함부로 내가 남의 시간에 뺏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새기는 명언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자, 우리 사장님들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요. 잠깐만요. 자, 우리 사장님들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내가 단순하게 그냥 애터미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고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시간 도둑을 맡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자, 우리 사장님들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시간 도둑을 맡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오토판매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혹시나 계획만 세우고 행동하지 않은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토판매사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열정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안석재 샤르노즈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3강 시간인데요. 오토판매사의 자세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분입니다. 네, 전직 금융 쪽에서 일을 하셨고 개인 사업을 또 운영하시던 중에 우리 애터미를 아시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터미에서 아주 멋진 성공자로 우뚝 서 계시죠. 네, 노재용 스타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스타마스터 노재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 나와요?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잠깐만요. 제가 제 거 좀 바꿔놓고. 예, 금방 소개받았듯이 저는 은행 다녔었고요. 대학 나와서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한상인 총장님한테 이제 이 사업을 받아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스타마스터에 와 있는 노재영입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가 사실 화면 하나 띄울게요. 아니요. 잘 나오죠? 네, 네, 잘 나옵니다. 네. 뭐 오토판매사의 자세라고 돼 있는데요. 이 앞에 우리 두 분이 어느 정도 또 기본적인 건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 또 일부는 이제 결단이 될 어떤 그 중복될 것 같은데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자세라는 게 여기 이제 부제도 있지만 다 들었어요. 여태까지 다 들은 건데 과연 그거를 내가 진짜 실천하려고 이제 결단을 하고 또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할 거냐 사실 여기에 이제 주목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제는 이거예요. 자, 오늘 제 얘기를 다 듣고 또 결단도 다시 하시고 내가 한번 변화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를 결단을 할 거며 또 어떻게 변화할 거냐. 사실 오늘 내용의 제 강의 내용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넘기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아마 한 20분 정도 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애터미에서 어떤 사업자의 자세, 오토판매사의 어떤 그 자세라는 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해서 왜 이게 중요한가? 모든 것은 어떤 여기도 있죠, 여기 어떤 내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재산을 가진 거에 대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attitude is everything이다. 그래서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자세가 다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할 거냐?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되냐? 진짜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단이 아니고 이런 결단, 내가 어떻게든지 이건 내가 꼭 이루겠다는 그게 결국은 성공하겠다는 결단이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계획을 잡고는 이미 안석재 국장님이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내가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를. 자, 그리고 결국은 이거예요. 다 에이코아를 실천하겠다는 결단.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오토판매사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제품 내용과 미팅 참석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 같은 미팅 참. 오늘 아마 이 미팅을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을 또 못 들었을 겁니다. 왜 또 제품을 내용이 되는지.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할 내용이에요. 어떤 자세를 사업자에서 어떤 자세인데 결국은 사업가. 아예 자세죠. 마인드. 즉 사장, 내가 CEO에 대한 어떤 여러분이 마인드를 가져야겠다. 이것도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없었죠. 기존 사업했던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애터미 사업에 대해 직장인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인드가 부족했어요. 근데 내가 내 사업으로 보는 순간은 내가 이 마인드로 변해야겠다. 이것도 결단을 해야 여러분들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 들었죠. 결국 사업가의 마인드는 뭐냐? 내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성공에서 어떤 반드시 대가를 집어야겠다는 결단이야. 자, 이거 하나 일목일목 한 장 들어갈게요. 자, 결단을 했으면 먼저 그다음에 뭐를 하겠다는 것보다 진짜 내가 그걸 결단을 통해서 변화를 하겠다는 거야. 누가? 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파트너도 나오고 스폰서님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변하려고 그러지 않고 파트너가 변해야 된다, 스폰서가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처음에 네트워크 사업을 했을 때는. 근데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그건 나중이고 나 자신부터 변해야겠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납니다. 그래서 그럼 뭘 변할 거냐? 여러분들이 결단도 했어요. 그럼 뭘 변해야 되냐? 우선 자세부터 가겠는데 외적 자세입니다. 사실은요.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가지고 있냐? 외적 자세부터 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오토판매사 대가지는 내가 이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고도요. 저는 안 변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굉장히 늦어요. 그렇게 비즈니스 복장으로 바꿔 입어라. 그런데도 평상시 보고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밝은 표정을 지라 그러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것도 의식적으로 내가 해야 변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내가 일부러 웃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제 성향이. 근데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변해야겠더래. 그래서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일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을 기분 좋아. 아, 오늘 너무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야.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변화의 몫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적 자세가 변해야 되는데 왜 내적 자세는 변할까? 여기서 에이코아에서 아까 안석재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책을 읽어라, 동영상을 들여다 하는 것들은 거의 다가 내 내적 자세를 방해. 자, 이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책 읽기, 동영상 시청 있죠. 위양이면 이제 책을 읽는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책도 다 좋아요. 근데 위양이면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사업, 특히 애터미 사업부터 해서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요거와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 또 어떤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 조직을 키워나가는 것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책도 보셔야 되고 물론 당연히 인간관계도 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자기개발서적이라든가 이제 경제경영 관련 세상 흐름을 또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로 뭐 여러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은 책도 이렇게 디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를 내가 형성하게 해서 사람을 읽는 힘이라 그러죠.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 보시면 되고 네트워크 사업의 이제 바이블이에요.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 데일 칸에게 인간관계를 꼭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과연 뭘까?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에 관련 책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책은 왜 읽는가 봤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적 성장과 조직 성장을 위해서요. 사람들은 어떤 내 파트너고 사업하시는 분이 만드는데 이렇게 정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이 결국은 많은 부분들이 이거 있던가 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것도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하려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내가 사업가로서, 즉 사장으로서, CEO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약 일곱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주도적으로 일하겠다. 이 얘기는 뭐 앞으로 주도적이 뭐라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이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장의 마인드. 그래서 종업원의 마인드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답니다. 제품의 영서부터 이런 미팅 참석하여 또 모든 사업에 관한 일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소비자하고 어떤 크레임이 걸렸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 자기 사업으로 안 보고 사업하시는 파트너 사장님 있겠죠? 그분들이 어떤 크레임을 걸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행정적인 일 자체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자기 사업을 안 보신 분들은 뭐 본사에 전화하면 바로 알 거를 그거를 스폰서한테 알려달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스폰서님들도 그걸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내가 본사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본사에다 전화를 해서 행정적인 부분들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게 빨라진다 이 사업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사업으로 봐갖고. 제가 많은 스폰서님의 행정, 특히 행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은 뭐, 소비자인데 이분들이 뭐, 실업급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본사를 통해서 어떤 해결을 했지.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아직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CEO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일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일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내 사업을 또 스폰서나 파트너한테 맡기지 말고 내 사업은 내가 책임입니다. 그게 CEO의 마인드야. 이게 잘못 딱 이해되면 이건 아니에요. 또 스폰서는 내가 하니까 내 사업은 내 파트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할게. 이건 우산 친다 그러죠. 그거랑 이제 맥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 하되 단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 스폰서가 합력을 하는 거지 이걸 차단하고 나는 내일이다 우산치라는 건 이건 별개예요. 실질적인 예요. 요즘도 어떤 이제 저는 많은 파트너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한 파트너만 믿고 사업을 했어요. 그분이 하니까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업에 이제 힘 떨어지면서 미팅도 참석을 하니까 그분도 결국은 사업을 미팅도 안 나고 안 하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이게 안 들어가 있던 거죠. 내 사업을 물론 그분들 파트너를 많이 케어한 거는 왜 스폰서들이 케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업을 절대 스폰서나 파트너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면은 아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업가의 자세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겠냐. 오토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가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 왜 그럴까? 오토판매사가 오로지 스스로 혼자 달성하는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팀장부터는 여러분이 팀워크로 함께 달성하는 목표인데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팀워크 부분에 가서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냐 사업 초기 초 집중해서 몰입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는 완전히 몰입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33 그게 뭐 구체적인 수치는 다 나와 있어요. 133을 해라 이런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어디에 몰입을 했냐 이거죠 뭐. 그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제품을 쓰면서 그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참여를 여러분들이 초집중을 해서 왜? 활성화하고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초집중을 하시고요. 일곱 가지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CEO의 마인드 종업원의 마인드, 사장의 마인드, 반드시 목표를 내가 달성하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안석재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이걸 내 사업이다 하고 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어떤 사업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적 사고를 갖는다. 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는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직 자기 사업으로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조그만 회사에 어떤 불평거리가 있어도 그걸 불만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고 내 회사라 그러면은 회사 부분에 좀 비입한 부분이 있어도 거기에 불만을 할까요? 네. 초긍정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긍정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신 분,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또 개선해야 돼. 아니,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 예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과 자사에 가져야 될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은 마라톤을 뛴다 그러죠. 그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끈기 있게 계속하는 버티는 힘이라 그러죠. 끈기. 그거를 가지고 지속적인 열정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업과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결국은 성공할 때까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갖고 내가 끝까지 가져가야 할 어떤 사업자로서의 자세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 전문가 되기죠. 프로 되기.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석재 국장님은 제품에 대해서 이제 프로가 되자 뭐가 돼서 프로다 이제 일명인데 이제 그걸 뭐가 프로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아까 제품의 특징과 효과. 이걸 알아야 여러분 소비자를 구축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안석재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또 뭐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냐? 내 사업이니까 내가 사장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쇼핑몰이죠. 우리 기존에 있는 애터미 쇼핑몰도 여러분들이 다 둘러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돼서요. 또 앞으로 나올 APPB 전문가 돼야겠죠? 그다음에 실제 애터미 실무적인 것들도 다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돼요. 회원 가입하는 거, 뭐 계보도 보는 거, 하이 매출 어떻게 관리하면 또 PB를 어떻게 넣는, 내 PB를 또 어떻게 넣는 것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처음에 스폰서의 안내를 받아 여러분이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배워갖고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걸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나는 사업을 하면서 제품도 스폰서한테 제품 만든 것도 받고 소비자 관리도 스폰서한테 맡기고 결국은 여러분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옷도 판매사 될 때까지는 각자가 여러분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터 참여면 요 활용도 여기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참여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거에 전문가가 되라고요. 여러분들 시스템 참여 활용하는 것도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고 줌 당연히 할 줄 알아야죠. 예? 시스템 참여 시 여러분 사업가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시스템에는 참여하는데 물론 부업일 경우에는 뭐 얼굴은 오픈할 수는 없겠죠. 현장에서 일하기 때. 근데 내가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이런 시스템에 들어왔는데 얼굴을 오픈 안 한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사업가 자세를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자세를 통한 것들 다 이런 것들도 전문가 되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케팅 플랜도 여러분들이 처음엔 몰랐지만 마케팅 플랜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기에 수당 체제도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심만 가진다면. 근데 이걸 관심을 안 가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쇼더 플랜도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계속 스폰서만 의지하고 아까 그거잖아요. 내 사업을 스폰서 파트너한테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맡기지 말라 이거예요. 물론 처음에 몰랐을 때야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쇼더 플랜도 여러분들 하고 그 과정이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 여러분 몸에 완전히 체득화가 돼야 돼요. 마케팅 플랜도 이해할 줄 아셔야 되고 직급 수당도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고 다 전문가 되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자의 자세로서 제일 중요한 건 팀워크. 팀워크도 여러분들이 전문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팀워크를 해갈 건가. 왜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하죠. 마케팅 플랜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결국 마케팅 플랜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팀워크라는 것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만 내가 하는 일이지만 그 외 팀장 여러분 오토 판매사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오토 판매사를 거쳐서 많은 오토 판매사를 발생하면 여러분이 팀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팀워크는 또 뭘까 과연? 우선은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있죠. 여러분이 어떤 목표라든가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팀워크로 공유를 해야 되는 거. 같이 목표를 짜야 되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팀워크예요.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에 같이 들어와서 듣는 것도 팀워크입니다. 모든 게 팀워크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 파트너와 내 스폰서와 같이 들어와 있어야 아마 그 팀들은 팀워크가 잘 확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스폰서는 듣고 파트너는 안 들었어요. 아마 그 파트너하고 팀워크가 잘 확정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시스템 공유하는 것도 팀워크이고요. 자, 그다음에 팀워크가 발생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뭐 쇼도 플랜일 때 호일러를 활용하다. 이것도 역시 팀워크이죠, 결국. 다 팀워크를 따지는 거고. 자, 그리고 마케팅을 이해해야 되면 또 팀워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는 바이너리 구조의 소실적, 대실적이 있죠? 자, 소실적을 하다 보니까 맨날 갈등의 구조가 생기더라 이거야. 근데 이 갈등의 구조를 해결하는 것도 팀워크가 잘 든든하면 결국은 갈등은 해소해가 나갈 거고.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떤 제목을 놓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팀워크라는 거예요. 근데 팀워크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부드럽게 편하게 이제 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좀 약했던 건데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목표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결국은 사람을 아까도 뭐 우리 이해봉 저기 교수님의 사론을 좀 마셨더니 뭐 군주론에서 뭐 얘기를 하고 뭐 감정계좌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팀워크를 제일 좋게 하는 것들은 보니까 칭찬으로 팀워크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거를 제가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책을 보면서. 즉 뭐냐, 여러분 파트너가 생기면은 목표 당연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한데 결국 내 팀이 합심을 해서 이 조직 성장을 하고 잘 성장을 하고 잘 내야 되잖아요. 근데 칭찬으로 팀워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네 가지 욕구가 있대요. 뭐냐면은 이렇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또 남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대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떤 그 팀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 칭찬을 해서 내 팀워크를 잘 발휘하는 거는 조금 책에서 그런 내가 보니 책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글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 이 한마디면 된대. 사장님이랑 함께해서 정말 좋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그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강력과 동기부여를 했는데 이제 밸리데이션 서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네 가지를 한 권을 묶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왜 균형 잡힌 사물에서 세 개 동그라미를 그랬듯이 요 네 가지를 다 합쳐서는 게 한번 연습해 볼래요, 사장님들? 오늘 이 방에 들어가신 분들, 우리 사장님이랑 함께해서 정말 좋아요. 그러면은 괜찮은 팀은 예. 그래요. 제 강의는 어느 정도 될 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핵심을 해서 결론을 낼게요. 애터미 사업은 수많은 사람이 얘기를 들었죠. 일단 돈을 투자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식이 부족해도 또 경험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뭐 학력을 요구, 회장님 맨날 그랬잖아요. 학력도 요구하자고 돈도 요구하자. 물론 이거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 다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걸 관계했었죠. 없어도 시작할 수도 있지만 배워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하는 거 다 이겁니다. 내가 배워야겠다는 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셨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결단을 하시고 결단은 어떤 거 하라고 다 나와 있었죠?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결단만 해서는 안 돼요. 자, 뭘 해야 돼요? 그 결단을 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기로 했으면 진짜 아침에 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 자, 변화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걸 해서 이제 변화해서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지속적으로 그리시죠? 계속 할 거냐 이거. 결국은 나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작심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그걸 성공할 때까지
누가 끝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고 하냐 이거죠.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 긴 시간, 장시간, 약 2시간에 걸쳐서 잠깐만요. 화면 내리고요. 장시간에 걸쳐서 아마 여러 분들의 좋은 강의 들었는데 이 들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실천할 거 있으면은 반드시 내가 실천하겠다는, 이왕이면 다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 꼭 이걸 오늘 들은 거를 자신과 여기서 꼭 실천해서 꼭 오토 판매사 되기를 마치면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